시범은 돈짬박이라고도 하며 강변의 숲, 숲이 무성한 가위지대, 덤불, 사바나, 인가 가까운 곳 등 서식 범위가 넓다. 보통 단독 생활을 하며 낮에는 숲속이나 나무 그늘에서 쉬고 밤이 되면 일정한 행동권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한다. 몰래 다가가는 것보다 잽싸게 덮쳐서 사냥감을 쓰러뜨린다. 힘이 세고 중형, 소형의 영양사슴소 등을 잡으며 원숭이나 개 등도 곧잘 습격한다. 그 밖에 세파 충류 등도 잡아먹는다. 쓰러뜨린 먹이는 나무 위에 끌어올려 두고 다 먹을 때까지 며칠이고 그곳에 먹으러 온다. 뛰어오르는 힘이 세고 나무 타기와 헤엄도 잘한다. 한국에서는 2012년 7월 27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